놀라지 말고 들어. 홍 팀장과 같은 이름을 쓴 사람을 찾아냈어. 누군데? 신부님. 뭐라고? 신부님 본명이 창이야. 도대체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? 홍 팀장 잘 들어. 홍 팀장 맡겨졌던 보육원과 그 창이라는 이름이 분명히 어머님과 무슨 사연이 있는 것 같아. 그 얘기라면 이미 다 끝난 얘기잖아. 꼭 그렇지가 않아. 설마 신부님이... 그래. 신부님이 혹시 홍 팀장이 오해받았던 그 창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. 아직 아무것도 확실하지는 않아. 그냥 느낌이 그래. 아니, 정황이 그래. 설마... 아까 정수랑 통화했었어. 어머니가 쪽지 써놓고 나가셨대. 어머님 아마 신부님과 관여된 그 어딘가에 계신 것 같아. 아직까진 비밀로 해줘. 특히 정수가 이 사실을 알아서는 절대로 안 돼. 어머님이 진짜 아이를... 그래서 회장님하고 결혼하는 게 너무 괴로우셨던 너. 그럼 어머님은? 내 생각엔 보육원에 계시는 것 같다. 틀림없어. 어머님, 햇살이 아주 좋은데요. 빨래가 잘 마르겠어요. 이번 주 안에 크리스마스하고 연말연시 대비한 전시 기획안 최종 선택할 예정이에요. 올해도 작년처럼 특수 시즌 컨셉으로 다양한 작가들 작품 전시회를 여는 건 어떨까요? 작년하고 똑같이 가자는 거예요? 작가들을 다양하고 새롭게 구성하면 어떨까요? 그거 너무 속보이는 아이디어 같은데? 어때요, 관장님? 제니 씨는 뭐 다른 좋은 생각 있어요? 우리 갤러리는 너무 국내 작가들만 선호하는 것 같아요. 다양하게 제3국 작가들 전시회 어때요? 그거 재밌겠다. 왜요? 좋은 의견은 좋다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그쵸, 관장님? 좋아요. 아직 시간 여유 있으니까 뭐 다양한 생각들 좀 내봐요. 뭐 그리고 나서 주말쯤에 결정 짓는 걸로 하죠. 자, 그럼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칠게요. 저, 집에 일은 해결됐어요? 네. 큰일은 아닌가 봐요? 그러게요. 정수 씨. 네? 사적인 얘기니까 말 놓을게. 이제 나한테 좀 격의 없이 대해주면 안 되나? 어차피 우린 가족이 될 텐데 뭐. 제니 씨, 나도 노력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너무 보채지 말아라? 아, 뭐 그런 뜻은 아니에요. 기분 나쁘라고 한 말은 아닌데. 우리 엄마 때문에 앙금이 많지? 아니라고는 말 못하겠네요.
내가 대신 사과할게. 제니 씨. 우리 엄마 옛날하고는 좀 많이 달라졌어. 그동안 힘들었다는 거 누구보다 잘 아는데 이해해주면 고맙겠어. 신부님하고 어머님 아주 특별한 관계인 게 틀림없어. 팀장님 무슨 일인데 그래요? 얘기 들었어. 어머님은 아, 여행 좀 가신 것 같아요. 정수 씨. 네? 아, 무슨 할 말 있는 거 아니에요? 아니야. 아, 그럼. 영준이 말이 사실이라면 정수 정말 견디기 힘들 텐데. 도대체 여긴 오해할 거 아니야. 장모님이 여기 후원하시는 곳이잖아요. 장모님. 회장님하고 결혼하는 거 두려우세요? 무슨 뜻이고? 무슨 뜻은 아니고 그냥 장모님 걱정돼서요. 가족들이 걱정 많이 해요. 장모님, 신부님 때문이죠? 영준아. 장모님, 장모님이 술에 취해서 쓰러지셨을 때 창이란 이름을 계속 부르셨어요. 그때 직감했어요. 신부님이 혹시 회장님 아드님... 영준아, 안 돼, 안 돼. 제발, 제발 아무 소리 하지 마라. 제발 모른 척해라. 어머니, 마음고생 많이 하셨잖아요. 이제 다 털어버리시고 새롭게 시작하세요. 난 그렇게 못한다. 난 그렇게 못한다. 제발, 제발 모른 척하고 돌아가죠. 왜요? 무섭고, 무섭고 두렵다. 아들이 이 사실을 알면 가들은 오야노. 그 생각만 하면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내가 잠을 잘 수가 없다. 그 사람은 또 오야란 말이고 평생 나만 보고 산 사람인데 그렇게 바람직한 여자라는 걸 알면 그 사람 아마 평생 제정신으로 못 살 기다. 그리고 우리 창이 가슴 아프고 미안한 건 우리 창이다.